과거에 제가 살인자를,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죄수를 아들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정말 훌륭하고 또 사회에 큰 복이 되는 그런 위인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고 또그 아이를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살인자로 정말 그렇게 이제 교수대에 이제 목이 매달려서 죽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게 될 것을 꿈이라도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생산할 때 아름다운 목적으로 그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말이죠. 그 예수님과 바라바를 앞에 놓고 군중들에게 외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물론 그때 그 폭도들이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긴 했으나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처럼 되든지 두양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원히 정죄받아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찬송드리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든지 그두 가지의 운명이 엇갈리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라바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처럼 그렇게 살인 강도는 실제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멸망당하면 그 결과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꼭 바라바와 똑같은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꺼냈습니다. 복음의 청사진,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헬라말로 두나미스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죄들을 폭파시켜 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회복이 아니라 회피되는 경험으로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에서 회피하고 받을 형벌에서 회피해서 그저 죄의 불이익에서 그저 겨우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지은 영혼들이, 그래서 죄 때문에 악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인치시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날 가르쳐지고 있는 통속적인 복음이 왜 성경적이 아닌 가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과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과 심판이 떨어지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통속적인 복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받으면 심판이 필요 없어지고 심판이 지나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심판을 판단을 받지만은 그 판단 속에서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기록된 것이지, 판단받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제외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만 천사 앞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성화된 자들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그러한 자로 만들어줄 수 없으면 그것은 통속적인 잘못된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기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남녀노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이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어떤 복음?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Everlasting Gospel. 그렇죠? 그렇게 영어로 말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무엇이 함께 전파됩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심판은 같이 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 복음의 능력의 유익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지가 심판되어야 합니다. 아니, 판단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마지막 최종 결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과 심판을 꼭 같이 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을 때 바로 교회가 바벨론에 빠진 것입니다. 혼돈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돈해버린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그 교리를 듣기 때문에 그들의 상해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선포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모두 다 판단받는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성소를 어떤 분들은 성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요. 성막입니다. 성소.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에요. 복음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성소 제도는 실물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죄를 어떻게 없애시는지를 설명해 주신 실증입니다. 설명해 주신 실물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소제도, 성막제도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청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의 뜰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첫 번째 칸인 성소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 제도의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속죄의 경험은 이미 그 실제 원형이 와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두 번째 칸에 있는 지성소를 설명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권한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하지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첫 번째 칸인 여러분 그 저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죠. 첫 번째 칸에 성소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첫 장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장막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비교했느냐 하면 이 지구상에 모세가 지은 지상성소, 지상성막을 말했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를 언급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다시 말해서 지상성소는 앞으로 있을 그 당시에 앞으로 있을 하늘 성소의 제도에 대한 비유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여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상성소는요, 그저 실제 하늘에서 진짜 원형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가 올 때까지 율법적으로 예법이 되어서 맡겨준 것이라.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참 성막에 들어가시면 원래 있는 지상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개혁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진짜 성소가 올 때까지 임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폐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10절에 설명을 하셨다 말입니다. 11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상성소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성소, 그것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성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마음 가운데 낭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가 훼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은 핍박 때문에 성소에 가서 제사드리는 성소 제도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가 패한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마음 가운데 정말 고뇌를 주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더 크고 온전하고 좋은 장막이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만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복사해서 그저 실물 교훈으로 예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야.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진짜 이해해야 할 성막과 성소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소 제도가 분명히 우리의 복음 문제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8장입니다. 히브리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건 무슨 말인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쭉 설명해온 이 모든 말의 요점은, 그것을 다 집약해서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 이렇게 해서 또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가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이 그 한 거의 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24 반차가 있었어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지상성수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지상성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어진 예증이죠. 실물 예증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성소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말하시고 없애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지상성소는 옛 언약이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며 이름을 붙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고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머리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님께서 확립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 구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빗나가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구원에 또한 용서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립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아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요? 그렇습니다. 성소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서 지으라. 타락하고 죄 많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셨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쉐키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의 경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쉐키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 복음의 도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지상성소의 모세 성전을 대신해서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졌죠. 그러나 그것도 하늘 성소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그저 성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성소가 한번 일부 파괴되었었죠. 그러나 AD 70년도에 로마 군대에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엔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참 성소가 있고 이 땅의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를 그 주님의 그 미니스트리 봉사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청사진인 것을 설명해 주지 않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회복의 경험이 아니라 마치 회피의 살짝 회피하는 회피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말씀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9절 보면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량을 따라 치울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치수를 물론 줄였겠죠. 그러나 그 제도를 설명할 수 있게 거기에 가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대로 모양대로 복사해서 지으라. 축소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를 짓게 하셨을 때 참 그 흥미있는 것은 그 이 지상 성소를 지을 때 모세가 성소를 짓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때 누구를 불러 모았는가? 그 목수, 뭐 은과 금을 다루는 장이들,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또 이 시를 수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술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제도를 그들이 만드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기술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 무슨 뜻이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뜻이며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경험해 죄를 없애는 죄의 도마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구조에 나타난 공교한 기술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이죠. 일곱 금촛대 같은 것들 말이죠. 진설한 떡상, 향단, 천장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놔서 만들었고 둘째 휘장 안에는 말이죠. 법궤가 있으면서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쉐키나 영광에 있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괜히 뭐 오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방법을 정교하게 수놓아 또한 깎아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찬란한 지상의 성막은요, 우리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해서 두 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받을 때 이미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시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올라오라. 성령이 또 충만해서 또 올라갔어요. 계시 가운데 받은 성령 이외에 또 충만한 성령을 받고 어디 올라갑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봤어요. 보좌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해요? 에메랄드예요. 보좌 밑에 가요. 이 녹색 에메랄드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녹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색깔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편안한 우리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깔이라고 해요. 녹색.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말이죠. 풀과 그 다음에 잔디와 나무들을 전부 다 푸른 초록색으로 둘러주셨어요. 산이 푸르러요. 나무가 푸르러요. 밭이 푸르러요. 잔디가 푸르러요. 왜요? 그 녹색은요. 우리 눈에 가장 우리를 수딩하고 가장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색깔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덮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보세요. 바다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린 초록 색깔이에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설명을 제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님께서 악인들과 죄를 멸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초록색 에메랄드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곱 등불 켠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 본 것이에요. 왜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 대제사장이 말이죠. 정말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계속해서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날은 그 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단에 있는 불로 향을 피워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기도와 섞여져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여기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첫째 칸입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구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어우러져서 같이 드려져야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고 우리 형편을 헤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 그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방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이 열립니까? 둘째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보여요. 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렇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이런 천연재해 같은 번개, 뇌성, 지진, 우박 이렇게 쿵쾅쾅하는 막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봉사의 차례가 바뀌고 순서가 바뀌고 이러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그 장면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말이죠. 아주 존경하는 태도로.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두 그룹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두 그룹 천사는 한쪽 날개는 서로를 이렇게 뻗쳐서 닿았고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이렇게 자기를 가리면서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뵐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로 가리면서 그 얼굴은 쉐키나 영광이 비치는 쉬운 자로 향하고 있어요. 마치 아주 주의 깊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아주 흥미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말이죠.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각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죽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산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각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나중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또 책을 펴고 심판하는 일이 또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정말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씻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 장면 장면들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왜요? 그들은 그것을 알기 원해요.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영원히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타락한 적이 없는 그런 천사들과 타락해서 악해진 우리 인간들을 다시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놀라움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요 동시에 우리의 변호사시요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 내가 서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당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말 듣지 않거나 아니면 반역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하는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가서 변호해 주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 앞에 서서 변호하시고 대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대표입니까? 예스.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예스.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서십니까? 예스. 그러나 누구를 어떤 자들이 정말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그 다니엘 8장 14절 보면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8장 13절 14절 보면 이 성소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삭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뭘 보았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자기의 대표자를 그 가운데 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타락시키고 정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믿게 만들어 놓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언제 이 일을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내가 가슴을 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천사에게 답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2300년 동안에 그 2301이니까 예언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 2300년을 계산하면 옛날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하여 230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천천만만 천사들과 모든 볼 수 있는 우주 앞에서 내가 드디어 심판을 베푼다. 판단한다. 드디어 그런 역사 가운데서라도 누가 정말 마귀의 짓을 한 자들인지 누가 내 백성인지 각 개인들은 누가 어떤 자들이 정말 주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자들인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인지 누가 진짜며 누가 가짜인지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판단하기 시작한다. 좀 참아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늘 성소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때는 지상 성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열심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성소 정결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이 해답이 돼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질문에 해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이 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끝내셨는데 더 이상 성소 정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죠.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 자, 우리 이렇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죄인이 성소 제도에 의하면 죄인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죄인이 범한 그 죄가 그 대속의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설명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가 죄인에게서 속죄 양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성소에서 설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열납되었지만은 그 죄는 그 희생제물의 피로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속죄양에게 전가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속죄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가 성소 안에 들여져서 성소 안에 가지고 와서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전면에 밑에 바닥에 일곱 번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까? Yes.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가
어린 양 속죄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소 안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한 그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의 심판을 아직 받지 않고 보류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이 결정지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 지상성소에서 설명하는 속죄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죠. 회개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를 의지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까? Yes. 그렇다고 우리 죄가 도말되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우리 대신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과 심지어 마귀와 악한 천사들까지 눈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가실 때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냥 실적 비밀리에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저 죄인이 정말 진실되게 단언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의 회개가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가 정말 순전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슬픔과 무서움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회개한 자요. 정말 이제는 영원히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 심판과 복음은 같이 병행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제도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대속죄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살펴요. 다 마음을 살피면서 예? 내가 혹시 버리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혹시 아직도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음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교회의 형편을 우리 개인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여지게 각 개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용키풀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지키지만은 그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엄숙한 의미에서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가? 여러분 죄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고 거기 죄에 대한 원인과 죄에 대한 그
부담을 지는 사람이 없이 그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Yes.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없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지우고 도말하고 없애버리냐 말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책임이 없게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죄를 짓게 한 원래의 원형은 원래 장본인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죄가 도말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죄의 삯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죽고 영원히 사냐 말이에요. 그 죄를 짓게 한 원흉이 우리를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친 마귀가 그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마귀한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한테 전가시키고 결국엔 그 죄의 책임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버린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 모든 교회의 죄, 모든 고백하고 회개한 진정한 믿는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전부 다 가지시고 대제사장은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거기 염소가 두 마리 있죠. 산염소, 그 다음에 이 주의 염소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근데 참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라 그래요. 참 이렇게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사셀은 이 반역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한테 가서 이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위에 갖다 고백하고 얹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원흉이고 너 때문에 죄가 생겼고 너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진 것이다. 이제 이들은 너무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너와는 상관이 없어. 이제 마귀야 모든 죄의 책임은 너에게 지워진다. 라고 그를 그에게 그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광에 갖다 놓아버려요. 그러면 놓아버리면 거기서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쓰러져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기 동안에 마귀가 이 지구상에 홀로 갇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때에 미리 정한 자가 1년 전부터 미리 정해서 준비한 정한 자에게 아사셀 염소를 주면 그 정한 자가 아사셀 염소에 밧줄을 감고 자기 속에 꼭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자기도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정한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한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인침받고 모든 죄를 승리하며 거룩한 생활을 살며 지속적으로 범죄치 않는 생애를 마지막 기간 동안에 살아보일 14만 4천 무리를 상징해요. 그들은 이제 이 마귀가 원흉이고 우리는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14만 4천의 대표입니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에녹 같은 자들이 바로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아서 승천한 자들 엘리야와 에녹 같은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14만 4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1년 내내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드디어 분리되어서 나가서 마귀에게 다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그 죄가 도말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그 죄가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마지막 도말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포함한 모든 일이 심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과 심판을 동시에 같이 이해해야 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이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성화의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교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 여러분이시여,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판단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복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성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고 단순하게 가르치시고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소 제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청사진으로 저희를 교육하심을 감사하며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